크래시는 아니고요. 그냥 하드디스크 계속 긁더니 잠깐 서 있었던 거더라고요. 크래시 난줄 알고 잠깐 껐었는데. 자, 제네레이터까지 했죠. 에디트에서 제네레이터까지 했고, 여기 설명을 자금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린 것 같죠? 네,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스 쪽 잠깐 해보죠. 메스 쪽. 참고로 메스 하시기 전에요. 그 매뉴얼에 가서 익스프레션이라고 검색해서 딱 치시면요. 그 뉴크를 설치하신 폴더에 가시면은 index.html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열면은 매뉴얼도 볼 수, 유저 가이드도 볼수 있고, 그리고 뭐 TCS 스크립트, 파이썬 스크립트, 그리고 익스프레션 메스, 이렇게 뭐 높스 익스프레션 메스 해가지고 각각의 익스프레션 메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사인에 관한 설명들, 뭐 프레임, 아까 제가 T라고 적었던 이유 막 그런 게 잠깐 잠깐씩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 지금 하는 강의를 좀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익스프레션 한번 해볼게요. 제네레이터 T를 지우고요. T를 지우고 트랜스폼을 새로 만들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눌러서 피벗 포인트를 거의 중심점에 살짝 놔두고, 그리고 대략 중심에 놔두겠습니다. 자, 익스프레션 메뉴는 여기 가서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에디트 익스프레션이라고 했잖아요. 자, X축은 사인, 프레임, 타임, Y축은 코사인, 일단 사인만 줄게요. 사인만 주고, 그걸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X축 사인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기를 반복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참고로, 사인하고 코사인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요, 네이버나 여러 군데 검색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인은 0도일 때 0이고요. 코사인은 0도일 때 90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은 0도일 때 0일 때 밸류가 0일 때 자기 자신의 값을 갖고요. 코사인은 밸류가 0일 때 어떤 값을 주었을 때그 최대 값을 가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사인 주기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또 컨트롤을 할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인 메스가 먹었는데, 익스프레션이 먹었는데, 움직임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애니메이션을 해도 이 메스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익스프레션 메뉴를 익스프레션 에디터를 해가지고 이 밸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번 줘볼게요. 자, 밸류가 곱하기 100 100만큼 밸류가 상승했죠. 소위 말해서 진폭이 곱하기 100배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주기는 어디서 바꿀 수 있냐면, 여기 제가 가로 열고 t라고 적었잖아요. 여기서 나누기 10 정도로 제가 주기를 더 늘리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주기가 늘어나요. 이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수 있거든요. 자, 이제 느리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컴퓨터가 왜 이렇게 하드를 걸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되나? 자동으로 저게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주기하고 진폭을 방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진폭을 늘리는 법은 곱하기 해서 그
사인으로 만들어지는 함수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주기를 늘리는 법은 사인의 이 변수에다가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주기를 늘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인하고 코사인을 몰라도 이거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은 몇 가지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랜덤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X축이 만약에 랜덤이면 랜덤 가로 열고 T 가로 닫고 하면은 그 랜덤 그래프가 만들어지거든요. 참고로 랜덤도 0부터 1까지의 값만 이렇게 랜덤 시켜요. 매뉴얼에 보면은 between 0 and 1이라고 0부터 1까지의 값만 이렇게 랜덤이 되는데 이 랜덤 된 값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그만큼 밸류 값을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플러스 1하면은 1부터 2까지 이렇게 랜덤이 되는 거예요. 주기를 늘리고 싶다면은 가로 열고 t를 두 배만큼 주기를 늘리고 싶다면은 여기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주기가 늘어나죠. 수치를 진폭을 더 늘리고 싶을 때는 곱하기 메뉴를 써주면 되겠죠. 곱하기 10 하면은 10배 이렇게 진폭이 늘어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렉탱글 노드에 트랜스폼 노드 붙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에디트 익스프레션 간 다음에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트랜스폼 노드 붙이고 앵커 포인트를 컨트롤 키 누르고 앵커 포인트를 여기쯤에 위치시킬게요. 그리고 트랜스폼 노드를 잠깐 이동하고 트랜스폼 노드 가서 노테이트에서 익스프레션 한번 줘보겠습니다. 노테이트에 사인 가로 열고 t 가로 닫고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미세하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려고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로테이션을 더 많이 되도록 해볼게요. 45도 각도까지. 익스프레션을 에디팅하고 곱하기 45 하면은 이렇게 45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죠? 다시 로테이트해서 에디트 익스프레션 하고 사인 가로 열고 t 나누기 5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홈 버튼 눌러서 처음으로 가고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코사인을 넣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사인으로 시작을 하면은 0프레임일 때 0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코사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코사인으로 시작을 하면은 시작할 때 0일 때 최대값 곱하기 아까 45로 준그 곱하기 45의 값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45의 값으로 지금 시작하죠? 에디팅 메뉴 가면은 리절트 값이 45잖아요. 사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리절트 값이 0입니다. 0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게 그렇다고 차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다시 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잠깐 트랜스폼 노드 말고 다른 트랜스폼 노드를 렉탱글 선택하시고요. Shift T 눌러서 트랜스폼 노드 하나 만들고 2번으로 이거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1번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피벗 포인트 가운데 지점에 놔두고요.
네, 됐죠? 대충 놔두고 포인트를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메뉴 가서요. 익스프레션 죄송합니다. 익스프레션 에디트를 해서 X축에는 사인 프레임 T, Y축에는 코사인 가로 열고 T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요. 너무 조금 움직이죠? 자, 그럼 둘다 이렇게 밸류를 조정해야겠죠? 애니메이션 커버 가서 두개다 밸류를 50만큼 더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밸류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됐죠? 여기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회전하는 거예요. 자, 에디트 익스프레션 가서 좀더 많이 줄게요. 200. 참고로 다르게 주면은 탐원이 돼요. 어, 잠깐만. 200 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아, 지금 사이즈가 2K 사이즈라 너무 커서 그렇군요. 이럴 때는 1000 정도는 줘야 됩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2K 사이즈로 작업을 했지?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커브가 되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서클 모양으로 서클 패스로 애니메이션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데 너무 빠르게 된다 싶으면은 아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듯이 T, 그 프레임을 나타낸 T를 나눠주면 돼요. 한10 정도로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